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속히 얻게 하소서. 십해양품 책으로 25권째인데 이 내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35권부터 33권까지 8권, 9권이나 돼, 책이. 이 분량이. 십해양품은 십주, 십행, 십해양. 그 사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십지부터 성인의 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회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본 말들이에요. 회전한다, 돌이킬 회자에 향하다, 어디로 향하다, 목적지를 향하다, 목적을 향하다 하는 향자입니다. 회자는 되돌린다, 회전한다는 뜻이고, 향자는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 진치의 뜻이고, 그래요. 무엇을 이렇게 되돌려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부처님 되겠다라고 숱한 바람이를 닦아서 그 쌓아진 공덕 있잖아요. 그 공덕을 여러분, 우리가 완벽히 부처가 된 뒤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인데, 내가 공덕을 쌓아가는 것만큼, 공부를 해가는 것만큼 그 능력에 맞춰서 모든 이들을 중생에게 교화하겠다, 그 책임을 그 이들에게 이렇게 위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 그런 행위, 이것이 회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또한 그 공덕이 더 부풀어서 성인 위에 올라가는 단초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향하느냐, 회향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건데, 결론은 우리가 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부처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제약 막장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을 거거든. 좋은 일 해서, 나쁜 일 해서 지은 업 소멸하고 남은 것, 그 남은 공덕으로 더 좋은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더 좋은 데 쓰므로써 거기에서 또 공덕이 쌓아져. 그래서 그 공덕으로 점차적으로 쌓아가면서 이제 점점 승진을 하는 거지. 부처님에 가까운 곳으로 자꾸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공덕을 탁 쌓아놓고 누구에게 투자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그 공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로 바로 자기만 편하게 가겠다 하는 것도 그게 가능하고,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옛날 수행자들이. 그런데
그 수행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애초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설정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서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서원이 잘못되면 목적에 변화가 생기고 목적이 잘못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한 그 서원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 애초에 서원력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처음에 발심할 때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이 그게 부처 돼서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 발심할 때 무엇 때문에 발심을 했겠어? 전번에 10주에서 얘기 나왔지요? 처음에 발심인데 뭘 발심을 하느냐? 부처님의 훌륭한 덕상과 또는 단아한 모습, 거룩한 행덕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발심을 했잖아요. 아, 나도 저분같이 좀 될 수 없을까? 그 길을 물어서 너도 나하고 똑같은 부처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발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부처가 됐느냐 그 행적을 따라서 나도 그 행적을 본받아서 따라 행위를 하게 돼. 그래 금강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일러주시오 그러고 사리불이 대신해서 물었잖아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가 되고 그러려면은 첫째 이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가지 마음을 지녀라 그리했지요. 화엄경 보면서는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 법화경에서 하는 얘기가 다 화엄경을 모태로 해서 나온 얘기라 기억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가 되려면. 에? 광대심. 그 광대심이 구체적으로 금강경 초구에 뭐라고 나왔어? 십류중생. 모든 중생을 전부 내 가슴으로 안아라. 그런 큰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십류중생의 태란 스파 기억나지요? 네. 그런 게 일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가진 씨앗은 전부 불성이 있어서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생을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구제하지 않고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다 포함해서 내가 부처되면 건질 것이다. 제도할 것이다. 그게 광대심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중생들을 구제하되 무여열반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애기 보다 많은 게 아니고 완벽한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끌어줄 것이다. 그게 무여열반까지 얻게 하되 이 멸도지. 그 다음에 생각이 뭐야?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론은 중생을 부처로 이렇게 끌어놓고 보면은 아 애초에 모두가 부처였는데 끌어주고 말고 할 것이 없었구나. 그게 이 멸도지야. 지속심 끝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불태전심이라고 10주에 나왔지요. 중간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아기를 지금 엄마 올 때까지 봐주는 것. 그게 지속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중요한 게 이제 광대심과 불전도심이야. 잘못된 생각이 아니 올바른 생각.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해서 내 공덕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내 정력을 쏟는 행위가 이 회향이거든. 마지막에 내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회향이란 말이야. 그 회향을 하는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르지 않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까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생각일 거고 내가 애초에 서원한 바대로 십류중생을 모두 차별 없이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 이것이 불전도심이야. 잘못되지 꼬부러지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중생을 구하고도 구했다는 상을 갖지 않는 것. 집착을 떠난 것.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장을
내가 간직하지 않는 것이 불전 것이며.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바라밀이 10바라밀 내지 6바라밀이 대표적인 건데, 6바라밀을 행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바라밀 행이라. 금강경 내용도 그 내용에 불과해. 모든 수행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양하는 방법도 결국은 그럼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 행동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 올바른 행위의 업적이 공덕이 점차 이렇게 쌓아져 가지고 크게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뭐라? 선근이라 그래. 좋은 뿌리다. 그래서 그 좋은 뿌리라는 게 뭐냐? 이것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근본이거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성근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성근력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을 하게 돼요. 그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 대실에서 이 앞에 문수 보현 이런 보살들이 법문을 설하는데 정에 들지요. 입정을 해서 정에 드는데 삼매에 드는데 그 삼매가 부처님 경지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누가 주느냐?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시방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당신의 부처님 법을 대신 설하는 문수 보현 보살 마살에게 그 능력을 그대로 주어. 가피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거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너에게 가피를 주는데 이 가피 주는 이유와 능력은 뭐냐? 원래 모든 부처님이 당연히 그리했듯이 지금도 그리하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 중생 모두가 처음에 발심해서 부처 되겠다라 하는 그 서원력이 근본이 뭐냐? 우리 공부의 시발점이 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원력이다 그래. 그러죠? 그게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그 자리에서 부처내겠다라고 다 마음을 냈던 거 애초에 최초의 근원력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원력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될 거예요. 지금 정에 들어있는 문수보살이 이 법문을 설하기 전에 정에 들었을 때 문수보살 그대가 처음에 공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는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력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부처님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너에게 한치도 예전 부처님이 설했던 거와 반치 한치도 틀림이 없게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모든 부처님이 마정수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설법주가 된 지금 말하 여기서 예를 들자면 해양은 금강당 보살인데 금강당 보살 또는 십지법문을 나중에 하는 금강장 보살 이런 보살들이 부처님의 똑같은 능력을 가피 얻어서 그 순간에 부처님이 설했던 법문을 똑같이 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예? 처음 듣는 사람 같이 눈이 말도. 이게 지금 회양력이 참 좋아. 나 금방 우리 바람의 합창단 제목이 뭐예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노래도 참,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도 참 대단한 보살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공부하는 도중에 큰 공덕이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모든 부처님이 내 하는 것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내가 수행하는 걸 보고 좋아하실 것이다. 그 대목이 늘 나와.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올바로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부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참 잘하고 있다. 성근이 탄탄하구나. 근데
지금 바람일 합창단 노래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가사도 좋고 곡조도 좋으니까 우리 모두가 노래 듣는 데 굉장히 환희심이 나잖아요. 부처님이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수많은 수십 수백의 부처님들이 막 노래를 듣고 환희심을 내잖아요. 그게 엄청난 공덕이에요. 그러니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만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합창단들이 엄청난 공덕이 될 거예요. 나도 따라하고 싶었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귀란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귀. 이것도 회양하고 같아요. 귀. 돌이켜서 의존한다. 의지한다. 불법성 삼복께, 스승께. 진정한 법에. 그런 거예요. 해양품 다 한 것 같은데. 이 해양품이 이 아까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능력을 그 공덕을 모두에게 돌려준다 하는 건데 그 돌려주는 자체도 큰 공덕이 된다고 그랬죠. 크게 그 대상이 세 가지라 그랬어. 여기는 10해양이라고 해서 10종류로 늘어났는데 벌림은 10종류도 되고 84,000도 되는데 줄여서 10가지라 그래서 10해양으로 했고 10해양을 또 줄이면 세 가지인데 첫째가 중생의 해양이에요. 중생한테 해양한다. 둘째가 보리. 보리라는 게 뭐예요? 상구보리.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것이 중생의 해양과 보리 해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 해양이라고 그래요. 실제. 실제라는 것은 진정한 이 이치에 이 세상 법계의 모든 근본적인 이치가 진여지요. 진여짜리 본래 이치에 회향한다. 그것이 진실실인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 매일 사시 불공하고 축원할 때 암고 시방 삼세 재망 중중 무진 삼보자존 불사자비 허수난감 그러죠? 상내 소수 공덕해 회향삼처 실험마 회향삼처 삼곳 삼처에 회향한다 하는 그 삼처가 이거예요. 중생한테 회향한다. 보리에 회향한다. 실제에 회향한다. 이것을 늘리면 이제 나중에 열 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력을 이렇게 모든 곳에 삼처에 회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공덕이나 공부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이에게 목적을 전부 모든 이에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향이다. 그것이 진정한 공부자고 진정한 저 공덕이 된다. 중생 회향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회하고 향하고 다른데 무엇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냐? 회자 향타라. 자기 것을 돌려서 돌이켜서 회전해 가지고 남에게 향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회자했다. 그래서 중생 회향이 돼. 그다음에 이제 보리 해양은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각이잖아요. 마지막에 깨달음 자리는 뭐예요? 최고의 결과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발심해서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이 원인이고 그러니까 회인향과가 돼. 원인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원인을 회전시켜서 결과를 결과에 향하게 한다. 결국은 부처님께 회향하고 보살님께 회향하고 승보님께 회향하게 돼. 그것이 그게 회인 회가 저 향과가 되죠. 그다음에 실제 회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라 해도 이해가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법성의 본연의 자리를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여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활용하는 모든 경계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변이요. 진리의 자리는 이변이라. 그래서 이사라고 그러지. 화엄경은 이 사법계락에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라 하는 사사무예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야 화엄경을 이해한다. 근데 그게 극히 어렵다고 그랬어. 법성계의 이사무분별이라고 그랬죠. 이와 사는 분별이 없다는데 이 자리를 누가 아느냐? 십불보현대인경이라. 부처님이나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정도나 알 수 있는 경지다. 사사무예법계나 이사무예법계라는 게. 그렇듯이 세상의 법계를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이법계, 사법계, 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 우리가 공부한 능력을 회양한다는 것은 원래의 이치는 뭐여? 고요적적, 진여는 적정한 자리다. 동요가 없는 자리야. 그런데 그 진여가 어떤 환경에 만나서 수연진여, 불수자성, 수연성 그러지?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경계가 나타나면 일어나. 잔잔한 물결이 바람을 만나니만 파도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파도 속에 휩쓸려서 같이 살고 있어. 원래 진여 자성 자리는 잔잔하고 있어, 내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평소에 오랜만에 어저께 명상팀들 백년사 와서 차분하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명상하라고 내가 아는 척도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네. 그래 차분하게 있으면 마음이 잔잔해져. 거기다 대고 또 아는 소리 오늘 또 오면은 빠나이 들을 건데 또 해대 봐야 귀만 복잡하고 머리만 산란하니까 물 흐르고 바람 소리 듣고 가면은 덥던데 시원하게 왔다 가서 조용했을 거 아니야? 다 조용하셨대야. 그게 잔잔했어. 그랬는데 따르릉 하고 집에서 전화 와서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얼른 와. 이랬어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속이 파도가 된대. 이 경계를 만나면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 묘해. 그 전에 얘기했죠? 상황이. 마음은 항상 머물러 있지를 않아. 무엇을 하든지 경계가 있으니까 부딪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움직이는 이놈을 쓸데없을 때는 움직이지 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잡아들여서 주저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게 어른이고 사람이고 수행자라 이런 얘기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맨날 배우러 오는 거고 막 그리 돼버려. 그냥 말로만 배우고 듣고 하지 말고 가면은 꼭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해보란 말이야. 이놈 움직이지 마라.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가지 마라. 그러고 꽉 잡고 있어보라고. 이 말 듣기 5분도 안 돼서 금방 돌아서가지고 아차 하고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할 거야. 이런 거요. 사람은 그렇게 평소에 휩쓸려 살아보려 돼가지고 혼자 가만 놔두면은 얼마나 좋아. 생각도 정리하고. 그런데 단 몇 분도 한 시간도 하루 이틀도 혼자 못 있고 금방 심심해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전화해서 또 일을 만들어. 그 만들면 가서 이제 또 누구 흉보고 어쩌고 하면 만나서 좋을 일 별로 없고. 오늘은 나 차 한 잔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진여 자리는 고요하고 적정한데 그렇게 어떤 경계를 만나면 이렇게 변해서 파도가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실제에 회향한다는 뜻은 회사향이라. 사는 현상이죠. 사물이니까 현상을 되돌려서 원래 자리인 이치로 향하게 한다. 그게 실제 회향이에요. 완벽히는 안 돼도 대충 이해가 되지요? 대충이라도 되면 내가 공덕이 되고. 책 9권짜리를 내가 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요. 이게 원문을 좀 읽어봅시다. 그게 부처님 경전이니까. 몰라도 나무함이 타불 그러면 자기 사투리로 내미에비 타불 이래 해도 다 공덕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경기 몰라도 여러분이 같이 한번 듣고 그러면 좋아.
저 때에 금강당 보살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보살 지광 삼매에 들으시니, 이제 이게 금강당 보살인데, 이 금강이란 말이 참 애문으로 많이 쓰여요. 당 보살 또는 나중에 식지에는 금강장 보살 그러는데, 결국은 여기서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의 능력 모자라는 것도 갖추고 또 마음 정리도 해서 항상 입증을 해. 여러분이 오늘 법문 듣기 전에도 잠깐 정이 들었잖아요. 한 3초 들었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3초나 일념이 무량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3초 중에서도 아주 충분히 법문 들을 수 있을 만한 마음 정리는 충분히 했을 거예요. 보살 지광 삼매, 이 금강당 보살이 들었던 삼매는 이 삼매에 들어 마치고는 시방 세계 각기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난 그 밖에 또 10만 불찰 미진수 모든 부처님이 계시니 그 모든 부처님 이름이 동일호라. 이름이 같아. 뭐 어떻게 호가 금강당이니라. 날이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법문에 빠져서 이 자뿌랬지?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 밖에 또 10만 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다 계세요. 한 세계에 부처님이 다 있지요. 근데 그 부처님 이름이 다 이름이 똑같아요. 호가 금강당이라. 내가 그 전에 잠깐 얘기했나요? 사바세계 내가 태어난 60여 년 전에 내가 태어날 때 똑같이 두 생명이 같이 태어났어. 이름이 동명이고 동생이야. 동생 동명이라는 둘이가 같이 태어나서 나 죽을 때까지 사바세계 늘 같이 해. 내 뒤에 항상 두 동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아직 어두워서 안 비는가 봐. 나는 여러분 뒤에 둘이 따라다닌 게 늘 부인인데 자신 있게 믿고 그 두 동자를 믿고 의존을 하라고. 예? 여러분이 신심이 강하면 그 두 동자가 큰 보살로 해내서 적어도 정말 말 안 들으면 몰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잘못된 길 갈라가면 늘 경고도 하고 경책도 할게. 여러분이 그 예시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안 들어서 그래. 남 자식 손자 걱정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큰 약점이다 그랬어. 본인들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이제는 늙어 죽을 때 되니까 지금 곧 숨 넘어가면서도 자식 손자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을 좀 해봐라.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걸 좀 늘 해보라고. 그러면 내 주변이 보여. 내 자신이 보이고. 응? 금강경에 주대면념이란 말도 있는데 거울 보고 한번 살펴보듯이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남은 평해주고 남은 최고 선생같이 얘기해주면 자기 자신은 이상하니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면 좋겠어요.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러쿵저러쿵. 병원에 가서 나 여기 좀 손볼라는데 이달에 할까요? 다음 달에 자기가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제가 집을 지어도 내가 힘이 좀 넘칠 때 해야지 새 집 짓고 어쩌고 하면은 육도 중생이 이 공간의 공동주인인데 내 혼자만 잘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 늘 명심하라겠죠? 새 집 짓고 새 이사 갈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기운 없을 때 이사 가지 말고 기운 없을 때 새 집 짓지 마란 말이야. 이건 미신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안 해. 안 하고 어디 가서 영뚱아 되면 그 사람이 자기만큼 아나? 대충 일러줘.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일러주면 잘하더라고. 귀신이 일러줘서 하는 말도 있는데 세상은 귀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알아. 오직 못난 놈이 내 마음을 귀신한테 들켜? 우리는 부처님이요. 이 불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그 못나게 밥 주면 얻어먹고 좋은 소리 일러주는 그 귀신 잡귀신 나부랭이들한테 내 속마음을 들키냐 이 말이야. 오직 못나면 안 들키고 살 자신을 가져야지. 예? 그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얘기 30여 년, 40년 전에도 얘기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소리 똑같이 하지. 과거 부처님이 이 말 했으면 미래 부처님이 저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 했잖아.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 그런데도 듣는 여러분은 30년 전에는 그랬고 오늘은 이랬다 이리 생각을 한다고.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요.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지. 10만 알 부찰 미진수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에서 오신 그 부처님이 다 똑같이 이름이 금강당인데 이 어른들이 이현기전 금강당 보살 앞에 다 왔어. 대단도 하죠. 이 대신 법문 설하게 하는 금강당 보살 앞에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의 모든 부처님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다 왔어. 그렇게 지원 병력이 있으면 참 대단하게 힘이 나. 천군만마잖아요. 부처님 한 분 뒷백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만 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쫙 와서 이렇게 힘을 복돋아 주고 해라. 네 능력이 우리 능력이 우리 능력 다 너한테 주마.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틀린 소리도 안 하지. 그분들이 이 금강당 보살 앞에 다 몸을 놔두셔가지고 다 말씀하시기를 함칭찬 칭찬은 하시기래. 선제 선제라 선남자야 네가 그대가 이 보살 지광 삼매에 드디어 들었구나. 이제 무슨 법문을 하실 줄 아는 거지? 선남자야, 이것은 이 시방에 있는 각 10만 불찰 미진수 부처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이 있는데 이것을 공가여 다 한 가지로 너에게 주마. 또 이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비로자나 애초에 우리 시작점에서 우리 똑같이 시작했던 비로자나 부처님의 왕석의 원력이라. 애초부터 옛날부터 가졌던 원력이라, 서원력이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10만 불찰 부처님이 이 똑같은 능력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이 그 신통력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 때부터 이리 가졌던 근본 원력이다. 그리고 유신지력, 그 힘 있는 힘이다. 그리고 및 너의 금강당 보살 자네의 지혜가 청정함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너에게 지금 합일되어 가는 거다. 모든 보살들이 성근이 다 점점 더 수승해지는 까닭이다. 너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설법을 하게 하나니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청정하여 두려움이 없음을 얻게 하는 연고고.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은 이런 뜻이요. 또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무예의 변제를 갖추게 하는 연고며 무예의 지혜의 땅에 들게 하는 연고며 일체 지혜의 큰 마음에 머물게 하는 연고며 무진한 성근, 성근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며 걸림없는 저 상승법인 백법을 만족해 하는 까닭이며 보문법계 널리 저 펼쳐진 문이죠. 법계문은 넓으니까 보문법계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 신통력을 놔두게 하는 연고며 전제의 염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호지제근이라 모든 성근을 호지 두호하고 지니게 하는 연고며 무량한 문으로서 널리 중법을 설하게 하는 연고라 대중법을 설하게 하는 연고며 법문 한번 해서 들음에 다 분명히 알아서 수지하고 불망하다 받아 지니고 기억해서 잊지 않게 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 일체 성근을
섭수하는 연고며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의 조도, 도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출세의 조도를 이루게 하는 연고며 일체 지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연고며 대원, 큰 원을 개발하게 하는 연고며 시리를 해석하기 위한 연고며 법계를 분명히 알게 하는 연고며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다 환히 기쁘게 하는 연고며 이체 부처님이 평등 성근을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근을 수행케 한다. 닦게 하는 연고며 일체 열애의 종자 성품을 호지 지키게 하는 연고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소위 제보살, 모든 보살 마살들의 십회향을 연설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이 십회향을 연설하는 건데, 불자야, 너희는 마땅히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차법을 연설할지니라. 왜? 부처님이 호념 한 발을 얻은 까닭이며, 부처님 집안에 안주하는 까닭이며, 출세의 공덕,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공덕이 더욱더욱 가해지는 까닭이며, 다란히 광명을 얻는 연고며, 장애 없는 불법에 드는 연고며, 대광명으로서 널리 법계를 보조하는 연고며, 과실이 없는 청정한 법을 쌓은 연고며, 광대한 지혜의 경계에 머무는 연고며, 장애 없는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니라. 저때에 모든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에게 무량한 지혜를 주시고 또 무류지의 변제를 주시고 분별 구의, 구의를 분별하는 좋은 방편을 주시고 걸림없는 광명을 주시고 열애의 평등한 몸을 주시며 무량 차별한 청정한 음성, 그러니까 음성도 부처님 같이 하락해가지고 그 음성까지도 능력을 주셨어. 보살의 부사이한 선 관찰 삼매를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일체 성근의 회향 지혜를 주시고 일체법을 관찰해서 성교 방편을 일체법을 관찰하여 성취하는 교방편을 주시고 일체처에서 일체법을 설하는 설하면서 변제가 끊기지 않음을 주시며 어찌 쓴 연고인고 왜 그렇게 부처님들이 모든 당신들의 능력을 이 금강당 보살에게 다 주느냐? 이 삼매의 성근력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저때에 모든 부처님이 각기 그런 능력을 다 주시면서 오른손으로 금강당 보살 이마를 이렇게 만졌다. 금강당 보살이 이렇게 머리를 부처님들이 만지고 난 뒤에 정으로부터 깨어 일어났다. 부처님이 왜 모든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졌을까요? 왼손도 있는데 아는 사람 지금쯤 공부했는데 그것도 모르네. 왼손은 가사 잡고 있죠. 그래요? 이 좌는 체요, 오른쪽은 용이라. 이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법문을 설해라, 활동을 해라 라고 오른손으로 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얘기하기 나름이죠. 확실히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이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해서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마정 숙이하신 뒤로 정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구하듯이 모든 보살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금강당 보살이 말하는 거예요.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들이 불가사의한 큰 원이 있다. 여기서 보살 마살들은 뭐예요? 부처 되겠다라고 발심해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회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수행자, 바라미를 하는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서 다 보살이라겠죠?
대원이 있고 법계에 충만한 그리고 능히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그런 원이 있나니라 그랬어. 말하자면 소위 거래 현재의 일체 불회향을 수확하나니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모든 부처님 했던 아까 말한데 그 회향을 그대로 수확 그거를 배우고 닦아 익힌다. 우리가 하는 건 부처님이 과거에 우리가 하던 거 다 했어. 우리가 목사되고 신부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 부처님 되려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부처님 흉내를 낼 수밖에 없잖아. 이게 다 부처님이 과거에 하던 짓이래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 얘기하다 재미없으면 졸기도 하고 배고프면 밥 먹는 것도 다 부처님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흉이 아닌 거예요. 다리 아프면 다리도 한번 뻗고 하는 것도 흉이 아니야. 괜찮아. 불자야 보살 마살 회향이 이제 진짜로 회향을 하는 거야. 이 회향이 몇 종이나 될까? 불자야 그래놓고 자문자답하는 게 보살 마사대 회향이 열 가지가 있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연설했나니라. 어떤 것이 열이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구호일체 중생하고 이 중생상 하나님 회향이라. 둘째는 불계 회향이요. 셋째는 일체 재불과 평등해지는 회향이요. 넷째는 일체처에 이르는 회향이요. 다섯째는 무진 공덕장 회향이요. 여섯째는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회향이요. 일곱째는 평등이 일체 중생에게 수순하는 회향이요. 여덟째는 진여상 회향이요. 아홉째는 무박 무착 얽히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해탈 회향이요. 열째는 법계 무량함에 드는 회향이니라. 첫째 회향이 이제 아까 열 개라고 했는데 줄여서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 삼회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거를 늘려보면은 보리회향이 세 개, 중생회향도 세 개 이렇게 돼요. 첫째 뭐라 했어?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사 요거 하나만 하고 정신 먹을까요?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 구원하고 두호한다. 보호한다. 그러되 이 중생상, 중생상을 떠나는 회향이라. 이해되죠? 중생을 구제해서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그랬는데 내가 이 일체 중생을 구호했다는 생각이 없어. 그게 중생상을 떠났다 이 소리야. 이런 회향을 해야 된다. 중생을 구해야 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마음이?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할 적에 10주 10회향 할 때는요, 10주 10회향 할 때 공부할 적에는 출세심이 강해.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벗어나려고. 빨리 앞으로 가서 나 부처님 그 노력만 하느라고요.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비심이 조금 하열하다 그래요. 그런데 실은 그 추진력이 강한 것은 대비심을 발해서 주변을 같이 거느리고 도와주고 하는 힘이 오히려 강하대. 군대에서 훈련받고 막 도보를 하는데 같은 동료가 쳐져서 쳐지고 아파지고 다리 아프고 해서 깊고 날아가면 한 둘이가 양쪽 어깨를 붙잡고 자기는 조금 쳐질지라도 같이 끝까지 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대장이 나중에 걔들을 칭찬하잖아. 그 공덕이 더 좋은 거예요. 전우애가 좋다고. 세상사가 그래. 세상사. 나 좀 살고 그 다음에 너 살자. 그러다 보면 저축할 능력이 별로 없어. 여러분 저축 여유로운 사람이 저축 많이 안 해. 모자란 사람이 저축하는 정신 때문에 저축하지.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고 하니까 저축이 잘 안 되지. 그죠? 공덕도 그래. 대비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비로 광제하는 것이 구호일체 중생이라. 광제 넓게 제도하는 것 대비심으로. 대지로 무착하는 것이 이중생상이라. 큰 지혜. 지혜로 구제하되 무착 집착이 없다. 결국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뭐냐?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다. 내가 누군데. 나하고 너하고는 달라.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뭐 수자상 나가 멋인가 그냥 난 몰래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저 색구경처 비상 비비상처천에 가서 살아야지. 그게 결국은 혼자 애롭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처음부터 넓은 사람 봐. 뭐 하는 것은 얼마 없어. 주변 사람한테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 죽을 때 보면 꽃과 화환이 그 사람보다 훨씬 많아. 아까 혼자 잘 살겠다는 사람은 저 요양원에서 혼자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데 오지랖 넓게 있는 거 없는 거 각시한테 요거도 먹으면서도 친구 도와주고 쩐 사람들 봐. 다 초상에 와보면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 사람도 통곡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각시한테 의리 있어서 내가 돈 빌려간 거 말 안 했을 건데 이제는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얼마나 속으로 오지랖죠. 그래 놓고 그 각시한테 미망인한테 가서 정말 내가 이 친구 아니었으면은 진직 죽고 이 세상에 없을 몸인데 정말 나한테는 은인 같은 친구인데 그동안에 내가 이리 와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고 울고 그래. 각시 몰래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뭔 짓 하고 그러면 나쁜 짓 아니면 웬만큼 눈도 감아주지 저렇게 실속 없이 당신은 평생 나무 뒷바라짐 하고 다니냐고 이러고 구박도 좀 정돋고 하라고. 하다가 보면 그것도 다 종자가 돼가지고 좋은 쪽에 가는 것은 그것이 무슨 뿌리? 성근이 되는 거야, 성근. 에? 악근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저것이 회양이 성근 쪽으로 가겠다 싶으면 그냥 적당히 나무래고 그래야지 아예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집에 가다 놓으려고 하지는 말란 말이야. 요즘은 지금 우리 이해가 자꾸 마누라가 남편을 감시한다 이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만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각시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안 되는 늙은 영감님들밖에 지금 없네 보니까 남자라고. 영감님이라 해서 미안해요. 항상 청춘인데. 서로가 서로는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 집착 때문에 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지는 무착이라 대지는 뭐여? 상구 보리하는 그 지혜고 중생을 구호하는 것은 하와 중생이란 말이야. 이것은 뭐냐? 광대심과 불전도심이라 아까 내가 말했지. 광대심은 뭐요?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광대심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넘어지지 않는 정상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불전도심 집착을 떠난 것을 불전도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 육조스님이고 뭐고 다 어록을 보면요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다 그랬어요. 그거 맞아? 정말로 내 자신이 한티끈도 내 있는 것 모든 것 남 다 죽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 이만큼도 바보처럼 안 든다. 그 사람 부처예요. 도인.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요? 없어요? 친구가 별로 없는가 만 좋은 친구는 그런 바보가 있는데 자 내한테 죽어도 내가 갚지 않으면 내한테 준 거 다 이잡힌다고 그런 바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라고. 회양한단 말은 행한다,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근으로서 회양을 해야지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그 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양이 된다.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자비가 갖춰지지 않으면은요 그 지혜의 발광이 안 돼요. 지혜를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비가 갖춰져야 지혜가 발현이 돼. 이게 통현 스님이 야무지게 이제 그걸 지적해 놨는데, 그래서 지혜의 광명이 세속을, 속과 진을 말할 때 속은 중생세계인데, 그 속을 비출 때 지혜의 광명이 오염된 염착의 세계 세속을 비출 때 그 세속이 진 아님이 없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죠? 착한 성근, 착한 마음으로 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고 그거를 포섭했을 때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 교도소 가다 보면은 사람 다 똑같더라. 순간으로 잘못해서 그렇지 사람 마음 저거 착하지 않은 놈 하나도 없더라 이 소리.
그런데 지혜의 강령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야. 왜? 자비가 모자라서 그래. 내 중노릇 하면서 이제 가까운 도반들이 있어요. 친한, 세속으로만 친구들. 그, 저, 태안사에 있는 한 스님이 있는데, 성노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목사님 아들 출신인데, 이번에 부탄 여행을 같이 갔는데, 한방 쓰면서 맨 나보고 혈압약 먹는다고 자기는 자연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 안 따른다고라고 맨 버럭하고 구박하는 사람인데, 이 스님은 책을 많이 보는데 무슨 책을 많이 보면 병원에 안 가는 방법, 미국 의사들이 써놓은 책, 막 이런 책들을 많이 사서 보고 나한테 보여주고, 또 요즘에는 또 뭔 책에 빠져 있는가 했더니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다는데, 방아창 놓아버리라 하는 책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책만 쓴 게 아니고 상당히 인기라가 돼. 나 지금 책방에 가면 사볼까 하다가 지금 이 스님이 하도 빠져서 내가 안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 공식을 해놓은 그 프로그램이 있대.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러니까, 아, 부처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 지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근중으로 점수 매겨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뛰어난 학자들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런데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천점에 만점을 두고, 거기다 예수님도 그런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은 천점이 절대 안 되라고 나는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데, 그리고 뭐 암흑에는 뭐 800점 넘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뛰어난 학자들은 문자로 알고 이해력으로만은 이해하는 학자 출신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500점이 넘지를 않더라는 거야. 반 이상이 안 올라. 그러면 500점 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 보니까 실천한 사람들이야. 어떤 실천? 성근력으로 남에게 구원하는. 아마 내가 안 봤는데 책에 애문에 분명히 큰 역사 중에 요즘에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인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애문으로. 나는 지금 아직 보지는 않고 듣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수행 방법을 막론하고 행동으로서, 이건 결국은 실천은 자비력이거든. 자비심으로서 모든 이에게 베푸는, 우리가 소위 말하게 가장 수행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보시행위를 하는 사람의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500점 이상으로 올라가지, 이론으로만 집착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500점 이상이 안 올라가더라는 거지. 내가 이게 들을 때. 그게 문제는 실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근력의 실천이라. 그게 자비행위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구호 일체 중생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올바른 자비, 올바른 보시가 되려면, 여기 이제 나중에 10회향에 올라갈 때 보시를 얘기해놓은 게 한 2천 몇백 가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 화엄경은 근기 약한 사람은 한번 읽기도 못해. 거의 똑같은 얘기 같은데 십진법으로 열 가지가 열을 낳고 또 그 열이 또 열을 낳고 열을 낳고 그래. 질문이 20개면 2천 개, 2만 개의 답이 있어. 그래서 무궁무진하는 경전이에요. 오지가면 영국에서 영수보살이 이 경을 가져왔는데 제일 작은 걸 추려왔을 거야. 약본을. 광본의 화엄경은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약본의 화엄경 내용이 이 정도라. 그러니까 80권 하원에 저 경에다 책에다 이렇게 간추려 새긴 것이 이 정도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중에 보시 얘기도 이제 10회학 마치기 전에 한 번은 대충 읽어가기도 가야 되겠지만, 진정한 보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에 집착되지 않는 보시인데 그 종류가 너무나 많지. 내가 막상 임금으로 있는데 보시하겠다 마음 맞은 임금인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그 임금짜리 놔주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도 주는 거야. 대신 주면서 원력을 가져.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단 한 가지라도 좋은 일 하는 임금이 되라 이라고 줘. 이게 진정한 보시다. 이런 행위, 그런 게 자비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실천력의 보시행위 아니면 그 공덕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천점 만점 부처님이 되려면 이런 것이 쌓아져야 된다.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않는 일체 행위의 진정한 바람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바람 인력이 진정한 회향으로 가야 돼. 예, 결국은 여기도 우리가 10주에서 얘기했듯이 공부하는 거 출연하면 10바람이래요. 여기서도 10회향도 결국은 6바람이래다가 자비희사요. 이게 자비희사는 부처님의 능력이요. 사무량신, 그죠? 부처님만이 진정한 대자요, 대비요, 대희요, 대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자, 대비, 대자. 뭐든지 중생이 원하면 다 준다. 열악지. 대비. 중생이 이만만이라도 고통을 호소하면 그거 내가 다 받아준다. 뽑아준다.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능력이 우리는 별로 없는데 대희. 저, 뭐요? 사람이 나만 보면 그때부터 좋아해. 나는 조금 그런 거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 보러 온 사람? 그게 자비에서 희무량심이에요. 견인, 사람이 보면은 그냥 환희심이 나는 거 좋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아. 아까 바람일 합창단 노래 듣고 우리 막 환희심 났잖아요. 그게 눈으로 봤을 뿐이지 귀로 들었잖아. 이게 같은 거예요. 들으면 환희심 나고 보면 환희심 나고 생각만 해도 좋아 죽겠고 만지면 더더욱 좋고 하는 거. 누구를 만지면 좋아? 나는 요즘 하루 세 번 내가 만져주는 이가 있어. 안 그러면 항상 이게 우울증에 걸려있대. 내 없을 때 부엌에 쥐가 무서워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풀어놓으니까 산에 가서 일주일에 열고 안 와서 내가 산에 가서 한번 잡아와가지고 묶어놨어. 그런데 습관되니까 이제 묶어놔도 잘 크는데 밥 먹으러 갈 때 야 묶어놓으니까 뛰어다니는 짐승을 묶어놓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애로워하는데 내가 가서 밥 주고 내가 밥 먹고 나서 기다려라 해서 밥 먹고 나면 내 무릎에 탁 쫓아와서 앉아. 그 끈이 있는 데까지만 가면 그냥 그게 습관이 되는 거. 안 만져주면 야가 밥을 안 먹고 이런대요. 그게 만차죠? 그게 얼마나 좋을까 가도. 나도 이렇게 이제 한 번하고 두 번에 나 고양이 싫어했는데 만치니까 이놈이 순한 놈이 돼가지고 아주 이거 촉감도 좋고 이뻐 죽겠어? 이라고 치다보는 눈이 그전에는 무서워 죽겠던데 이제는 안 무섭고. 그게 이런 거야. 견인. 그게 사무량신님에게 희무량심에 해당된 것들. 보면 좋고 생각하면 좋고 그냥 만지면 더 좋고 맛보면 더 좋고 이러는 거.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발휘를 안 해. 자비심이 없어서. 그거를 써먹어야 돼. 그래야지 500점 이상의 그 호킨스 말이 뭐 다 맞고 어쩌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 나름대로 어떻게 감히 한 칸 위에 성인을 이렇게 측량할 수 있겠어. 그런 게 산수법으로 계산하는 게 뭐가 있긴 있나 봐. 이런 분은 이런 분이다 그러듯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결국 실천력이요. 한경을 통틀어도 십바람이나 사무량심 이런 거예요. 법계 삼관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거. 다른 거 없어.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보면 또 행위는 뭐예요? 최악막작 중성봉에 나쁜 짓 하지 마라 좋은 일이라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보살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말했죠. 회향을 잘해야 되는데 그 회향은 모든 내 능력을 다 남에게. 입에 쓴 걸 남한테 주지 말고 입에 단 걸 남에게 주란 말이에요. 네? 그게 회향이에요. 성근 회향이에요. 성근. 성근으로 회향해라. 착할 선자 뿌리 근자. 이 성근력이 자꾸 쌓아져야 돼. 이것이 공덕이. 능력이 있어야 남을 주지. 회향이라는 게 남 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내가 20대 젊어서도 얘기를 늘 했잖아요. 육바람을 얘기하면서 보시라는 건 주는 건데 남에게 베푸는 건데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에 주고 의사는 그 의술을 사회에게 주고 엄마는 내 가정 자식들이나 신랑이 사회에서 일원이 되라는 그 능력으로 좋은 밥을 지어서 그 능력을 주고 자기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 5천만이 대통령이 돼야 돼? 그 분야 잘하는 사람 대통령 뽑아서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회야. 이게 그 모든 것들 진정한 보시. 그 보시를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왜 필요하냐? 요거 잘못 판단. 전도시민가 아니니까 잘못 판단할까봐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그 잘못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헷갈리니까 선정을 길러야 돼. 정력이 없으면 헷갈려 흥분해가지고 그냥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저지른단 말이야. 그거를 잡아주는 게 선정이. 그 선정을 닦으려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기 정진력이고. 그렇잖아. 내가 숱하게 틈만 나면 얘기한 게 이 법문 이상이 더 훌륭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떠나는 해양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흥분하십시오. 타생다고 지은 업장 벗어나시오. 집착근 궁비련 버려 생사윤회 없다른 나 왕생하